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광주광역시 광역침해센터 추일한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광주광역시 광역침해센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주광역시 광역침해센터는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침해의 예방, 진단, 관리 등의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시행을 해서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광주광역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는 조선대학교병원 1층에 현재 임시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선대학교 1관과 3관 사이에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8월 초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직원은 총 저를 포함해서 7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전국적으로 치매 환자가 좀 많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들었는데요. 네. 광주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현재 광주광역시에는 약 1만 6천 명의 치매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네. 2040년경에는 그 숫자가 3배로 증가해서 4만 6천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치매 환자들에게 광역치매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광역치매센터는 치매 인식 개선과 홍보 활동과 교육, 연구, 그리고 지역 자원 연계 및 기술 지원, 그 다음에 치매의 총괄적인 관리 기획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이 직원이 총 7명이라고 하셨는데 네. 치매 환자가 1만 6천여 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네.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점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로는 아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곧 치매 지원센터가 각 구에 설립될 네. 예정이고 네. 저희 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관리와 기획을 하는 총괄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혹시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우선 치매란 질병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하게 이제 가슴에 닿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질병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치매가 어떤 병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런 홍보를 바탕으로 해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효율적인 치매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예. 또 최근 정부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겠다 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네. 이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시행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네. 그동안 이제 우리 치매 환자 환자분들을 돌보느라고 치매 가족들이 여러 가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이제 부담을 하게 되고 굉장히 이제 육체적 심리적인 고통을 많이 이렇게 겪었는데요. 국가가 앞장서서 치매 솔선수범해서 치매를 책임진다고 하면 네. 이런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부담을 많이 덜 수 있게 돼서 네. 굉장히 행복지수가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치매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힘들어하는 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시행되면요. 이 광주광역치매센터가 좀 더 이런 중앙본부 역할을 더 잘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역할은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광주광역치매센터만 혼자만으로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네. 우리 이제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듯이 각 구에 저희 광주광역시에 5개 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각 구에 치매 지원센터 또는 치매 안심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일선에서 환자나 가족들을 직접 서비스를 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요. 네. 저희 광역센터에서는 뭐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을 하거나 그 광역 치매 지원센터의 직원분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교육의 기능 예. 또 네. 개발의 기능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보통 치매하면 나이가 들고 나서 아 건망증이 심해졌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대표적인 치매 증상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표적인 치매 증상은 역시 기억력 장애입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기억력에 대해서 이제 건망증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호소를 하시는데 최근에는 치매의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하는 기억력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부터 조기 검진을 받아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네. 이 유전적 영향, 혹시 네. 또 환경의 영향 이런 치매에 더 잘 걸리는 사람이 혹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다른 질병에 비해서 치매 같은 경우는 유전적 영향이 퍼센티지적으로는 좀 낮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네. 유전적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치매를 앓으셨다거나 특히 네. 이제 부모님 중에서도 어머니가 치매를 앓았을 경우에는 네. 조금 더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하겠고요. 또 유전자 형 중에서 아포지 단백 유전자 변형이 있는데요. 그 유전자 변형이 있을 경우는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이 3배에서 8배까지 올라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뭐 몇 세 이상이 되면 계속 검진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최근 이제 우리가 그 노인 연령이라고 하면 65세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65세면 아직까지 굉장히 젊으신데요. 네. 그래서 뭐 4,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제 65세 이상 분들에 대해서 검진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지만 현재는 실제적으로 치매의 세포가 발생이 되는 거는 40대 초반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른 나이에 뭐 그래도 중년이라고 하는 50대 이런 분들도 자신의 기억력이 조금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치매 조기 검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치매 조기 검진은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선별 단계라고 해서 우리가 일선 보건소에 가시면 네. 누구나 조기 검진을 받을 수가 있고요. 시간적으로는 대략 한 15분 내외 시간 동안에 검진을 해서 1차적으로 위험도를 먼저 판정을 하게 되고 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연결된 병원을 통해서 추가 검진을 또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기 검진도 중요하지만 치매를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생활 속에서 혹시 치매 예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예방법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중앙치매센터와 함께 광역치매센터가 홍보를 하는 요약된 예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333 예방법이라고 하겠는데요. 세 가지는 즐겨서 하시고 네. 세 가지는 금하고 세 가지는 챙기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를 즐겨서 해야 될 것이 일주일에 세 번 이상 걷기 운동을 한다든지 채소나 또는 생선을 골고루 드신다든지 그리고 즐겨서 쓰거나 읽거나 하는 것을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즐겨서 할 세 가지고요. 세 가지를 이제 금해야 될 것은 술과 담배,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머리를 다치는 것을 하시면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챙겨야 될 것은 정기적인 검진과 그다음에 치매 조기 검진,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고 대화하는 소통. 이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치매에 대한 관심과 인식 개선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치매를 대하는 우리의 인식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치매가 사실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예, 사실은 이제 85세가 될 경우에는 넘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세 사람 내지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치매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당장에 우리 가족의 문제, 이웃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좀 다른 뭐 어떤 뭐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습니다. 네. 혈압이나 당뇨, 그다음에 이제 고지혈증, 그다음에 이제 비만,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술, 담배 이런 우리 생활 속에서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평소에 잘 챙겨서 치매 예방의 첫걸음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